안녕하세요. 수다몽덕 퀴즈스토리 정PD입니다. 여러분, 야광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광기는 설 전날 밤에 나타나는 귀신인데요. 주로 밤에 활동을 해 번쩍하고 보인다 하여 야광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설 전날 밤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마을을 돌다가 신발을 신어보고 자기 발에 맞는 신을 신고 가버린다고 하는데 야광기를 신발 귀신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죠. 주로 어린아이들의 신발을 훔쳐간다는군요. 야광기에게 신을 잃어버리면 한 해 동안 운수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을 방에 들여다 놓거나 다락에 넣고 잠을 자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 전날 밤에는 야광기를 쫓기 위해 벽이나 대문에 채를 걸어두는 풍습이 생겼다고 해요. 야광기는 숫자를 잘 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뭐지? 다시 하나, 둘 하면서 채의 구멍을 세다가 어느새 날이 밝으면 신을 훔치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채는 나쁜 것을 걸러내고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신발을 방에 넣어두고 채를 대문에 걸어두는 것을 야광기 쫓기라고 하는데요. 설 3시 풍속인 야광기 쫓기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실학자인 유득공의 경도 잡지에는 야광이라는 귀신이 있다. 밤에 인가에 들어와 신을 훔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신의 주인은 불길하다. 아이들은 이를 두려워하여 신을 감춘 뒤 불을 끄고 일찍 잔다. 마루의 벽에 채를 걸어두면 야광기가 와서 그 구멍을 세다가 다 못 세고 결국 닭이 울면 도망간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야광기 이야기는 설날 밤에 아이들이 놀다 너무 늦게 자는 것을 막으려 생긴 풍속이라고 하네요. 아이들에게 겁을 줘서 빨리 잠들게 하려는 어른들의 수작이랄까요? 설 전날 밤 들떠서 잠을 자지 않은 아이들을 재워야 어른들이 덜 힘드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반하는 풍습도 있습니다. 섣달 금음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는 것인데요.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풍습으로 밤을 지새는 수새, 설 전날 밤에는 집안 구석구석 불을 밝히고 밤을 지새는 풍습인 거죠. 해지킴, 별세라고도 일컬으며 민간에서는 문 위에 복숭아 나뭇가지를 꽂아두고 폭죽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새버려 자는 동안 잠시 자신을 벗어난 영혼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육신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에게는 눈썹에 흰 떡가루를 발라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참 후에 깨어난 아이들에게 눈썹이 하얗다고 놀리면 순진한 아이들은 그만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죠. 묵은 해와 새해가 연결되는 시간이고 새해를 신성하게 맞이하려는 의미의 이 풍속은 12월의 마지막 날 밤에 자지 않고 설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소세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풍습은 설에 일이 많으니 일찍 자지 말고 어른들을 좀 도와라 라는 의미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하는데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은 깨어 어른을 돕고 일손을 도울 수 없는 더 어린 아이들은 잠재우기 위한 교묘한 작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야광기 이야기를 하면 야광기는 왜 채의 구멍을 세는 걸까요? 예로부터 귀신은 눈이 많이 달린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전해집니다. 야광기가 대문에 걸린 채의 구멍을 눈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광기가 채의 구멍을 보면 눈을 많이 가진 자라고 착각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도대체 눈이 몇 개야?
하면서 수많은 체의 구멍의 숫자를 세다가 날이 밝아 결국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연상하면 절로 웃음이 나는 코믹 버전 귀신이네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종류의 귀신들이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월 16날을 귀신날로 생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귀신날은 귀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날이라 사람들은 매사에 조심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겼대요. 그리고 이날은 귀신 달군불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모은 머리카락을 고추대, 목화씨, 노관주 나무 등과 함께 태우는데요. 나쁜 냄새로 귀신을 쫓기 위한 풍습이라고 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밝으려고 합니다. 신발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모두 복 왕창 받으시길 수다몽이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복이 배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까지 수다몽과 퀴즈스토리 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